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데스크탑 퍼스널 방송 스튜디오를 교실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실 데스크탑이죠. 교실에 있는 컴퓨터, 교실에 있는 전자칠판에서의 이제 그 데스크탑 방송국,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왜 이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교실의 그 수업을 또 강의를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다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그냥 제게 조금 지저분한 저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 와서, 노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이 칠판, 여기 칠판을 보게 되면, 이 칠판에 지금 이제 뭐 전체 화면 됐으니까, 이 칠판에 나오는 그 그림과 저를 합성해서 나가는데, 이 뒤가 칠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연구가, 뭐 포토샵에서도 그런 게 있고, 배경 지우기 이런 연구 많지 않습니까? 그 배경 지우기 알고리즘이 이 동영상,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장면이 변할 때, 또 사람이 움직일 때, 차량이 뒤에 다닐 때 변하게 하는, 소위 애프터 이펙트나 이 프리미어에서 비디오에서 그걸 발췌하는 것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포토샵에서 배경 지우기 많이 봤죠. 근데 거기는 잘 안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경우가 많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구가 인공지능 부분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줌에서 했던 이제 그 화상회의 할 때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이 그림을 보면 배경이 뭐라는 걸 사람은 알잖아요. 저건 사람이다, 저기는 배경이다 알고 있다니까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런 방식을 컴퓨터에게 사람 지능처럼 하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세상에 나와 있는 가장 어드밴스된 방식에 의해서 이걸 적용해서 드디어 교실의 스튜디오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물론 그것이 방송국 크로마키 수준의 그린스크린이나 블루스크린을 빼는 것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줌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서본 것처럼 가능하다, 그것 이상으로 계속 우리 임프루브 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그 저희 아주 지니어스한 그 개발자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걸 가지고 칠판에, 프로젝터에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큰 스크린, 저렇게 큰 공간에서는 이런 그 칠판과 이 포인터, 이것이 두 가지가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칠판을 하기 위해서 펜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펜으로 좀 이제 형광펜을 해야 좀 효과가 크니까 형광펜의 컬러를 초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디지털 대전환, 이 대, 빅, 디지털, 이 왜 빅 전환이냐? 지금 전국에 있는 한 30만 개의 교실에서 수업을 가야만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 7만 개, 대략 한 4만 5천 개가 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목사님 설계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물론 거기 찬송가도 하고 그 헐리한 그것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가야 된다, 거기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 가서 선생님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 칠판 여기 있는 데서 와서 여기서 수업을 듣는, 대면 저희 세미나실에 제 여기 앞에 다림에 와서 듣는 거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난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클래스룸이 되는가, 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가서 모여서 해야만 되는가, 줌으로 하는 회의를 해도 부족하니까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줌으로 과연 회의하는 것을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저의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이 펜으로 하는 이것인데, 그동안에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은 이 두 가지, 그 랭 마운트거나
혹은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올인원 여기다 다 오디오 비디오 이런 프로세싱을 넣어서 하나만 들고 가면 되게 모니터까지 하는 것이 트랜스포테이션.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보내주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가벼운 200, 300, 400 모델을 그 노트북으로 해서 이거를 아이노트라고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스튜디오 노트 좀 기니까 아이노트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노트를 여러분에게 공급해드리고 그걸 충분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400은 아이노트에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터블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 노트북이 요즘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게임 노트북들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가벼운 거를 선택해서 제공해드리고 조금 무거워도 되면 한 2.5kg 이상 되는 거를 하시면 정말 강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 칼라를 조금 이제 빨간색을 바꾸면 이 아이 이 렉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게 저 그 전자 교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렉턴을 만들어서 여기에 프로젝터를 연결하면 같은 수업이 된다. 즉 제가 지금 이 포인터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인터로 그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프로젝터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다가 전자시판에 이렇게 있게 되면 전자시판을 가는 거죠. 전자시판에 가서 다림에서는 그동안 아일렉턴이 있고 또 하나로 색깔을 조금 바꿔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이 데스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 데스크, 아이 스튜디오 데스크가 뭐 우리 초등학교나 또 요새 이제 학생들이 교실을 다니니까 그럴 때에 선생님이 앉아서 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린이나 블루를 뒤에다 놓으면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실에는 이 각도가 좀 꺾어져서 선생님이 서서 학생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만든 데스크를 공급해 드립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10인치 작은 모니터를 이렇게 작게 공간을 여기 이제 80cm짜리 폭인데 그 80cm 안에서 줌으로 들어오는 학생도 봐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터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 만든 것이 이제 이거라고 그러면 이 데스크는 조금 크게 24인치, 27인치가 들어가서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거는 높낮이 조정이 되고 카메라 마운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오디오 비디오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스탠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는 아이스탠드는 지금 있는 기존의 방송실에 저걸 넣게 되면 방송국이 셀프 스튜디오 또 거기에서 아주 손쉽게 컨트롤룸하고 이 운영실하고 스튜디오가 분리되어 있었던 지금까지의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가 아나운서가 아니면 약간의 보조자가 거기 같이 있는 데서 현장을 보면서 바로 하면 된다. 그래서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하는 문화를 컨트롤룸 없애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탠드가 장착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그런 제품이고 이 아이스탠드 방식을 75인치, 85인치, 98인치를 장착하면서도 이 높이가 이 사이가 여기 한 40cm밖에 안 되게 해서 이 교실의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게 밀어넣으면 되고 움직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하되 칠판과 아이스탠드 아웃풋이 여기에 지금 그 요 부분에 아이스도 아웃풋이 항상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줌이나 원격지 학생이 보이게 하는 걸 추가해서 교실 안에서 다른 학교 교실과 다른 학교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비대면으로 오는 학생과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나가는 걸 보는 거죠. 칠판에서는 파워포인트밖에 안 나오니까 제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만 여기 나가고 있잖아요. 저쪽 화면에 보면 여기만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렇게 보이는데 그 나가는 게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줌을 연결 안 하기 때문에 저쪽 스크린에 이제 저 줌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아이보드다. 이것 모두가 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로 특허도 내고 뭐 실용신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아이보드가 아이 스튜디오
일렉트릭 와이트보드죠. 아이스 일렉트릭 와이트보드를 그냥 일렉트릭 보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보드 이렇게 한 거죠. 이 아이보드는 여긴 칠판입니다. 칠판, 전자칠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자칠판이고, 이 옆에 보조칠판을 달아, 물론 떼내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비대면 학생이 보는 선생님의 장면, 이쪽에는 비대면 학생들이 있어서 교실에 와도 지금 저 안에서 여기 앉아서 보면 비대면은 누가 있고 또 어떤 강의에 나갔는가를 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실에 배치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린이 있는 공간도 해서 이제 더 완벽하게 서서 이렇게 하는 강의 녹화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게 하고,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이런 그 소위 그 백그라운드 리무벌, 그래서 인텔리전스에 의한 인공지능 방식에서 합니다. 이 배경과 사람을 구분하는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그 모델을 넣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학습시키게 되면 사람 눈에 뇌에서 보고 저건 배경이 아니야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하는 방식을 넣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2000년대 들어 생긴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방식에 의한 크로마키 방식이 최초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상이나 교실에 쓰는가가 저희의 이번 핵심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업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의 비디오가 만약 교실에서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그래서 A교실에 하는 수업을 B교실에서 보는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유학을 MIT로 해바드로 가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된다.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서 저희는 이번에 카이스트도 VR 카이스트 이런 것을 총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칠판을 하는 그 일반 칠판 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화이트보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칠판, 아이보드로 칠판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합성돼서 이 아이보드의 그 출력 화면은 이제 선생님과 이 아이보드가 같이 있는 장면이 멋진 그 가상 교실에 나가는 아이스튜디오 가상 교실 강의 장치,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진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있는 그 교실이 학생들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이러한 기술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칠판 혹은 프로젝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터의 전자 교탁 위에 있는데 와콤을 쓰거나 포인터로 가거나 혹은 거기에 그 카메라를 잡고서 펜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펜이 안 닿는 데는 이제 좀 그 큰 안테나 같은, 지금 여기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써서 이제 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화이트보드, 그냥 그 우리가 하는 블랙보드에서 할 때는 거기다 우리 프레임이나 센서를 달아서 거기도 다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옵션으로 해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렉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와콤, 저희는 이제 와콤을 추천하고 뭐 몇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저희 타치로도 되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걸 쓰면 되니까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장착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교실은 이제 방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렉턴은 전자교탁은 이렇게 폭이 80cm 되는 이제 전자교탁이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카이스트에서 새로 설계한 걸 보니까 여기 앞에다 보조를 넣더라고요. 선생님들 다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이제 책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이고, 여기는 이제 작은 모니터로 프로젝터 연결되지만 교실의 교탁에는 이렇게 24인치에 17인치를 장착해서 각도가 있어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앞이 다 학생들이 보이게 그렇게 만들고, 선생님 방에서 혼자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스튜디오 형태로 해서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태로 아이데스크, 아이렉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전문형, 고급형, 초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형은 그 이제 방송국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고성능이 있습니다. 24개 장면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기도 복잡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파워포인트 혹은 두 개의 스크린에 여기 보이는 거고 여기는 다섯 개의 버추얼 스크린과 한 개의 3D 실험하는 것이 들어가서 각 그 모니터 지금 제가 한 장면 그 한 모니터를 가지고 네 장면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얘기만 하고 있으면 다시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서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키워놨는데 그렇게 크게 하면서 보이게 더 크게도 할 수 있죠.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멀리 본 거는 그 느낌 이 강의실 크게 하는 데서 하는 걸 넣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 강의처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또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강사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그 이 강의 강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나서 좀 크게 보이게 하자 강사의 크기를 좀 하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큰 느낌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세팅하기 나름이고 그런 세팅은 아무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그 아이스튜디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듯이 이제 이렇게 그 칠판으로 제가 다시 가서 하면은 이 이제 펜을 가지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방식은 전문형 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형 온라인 방송 모든 건 온라인이죠. 온라인 원격인데 전문가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방송국. 이것은 이제 뭐 큰 스튜디오 조금 뭐 다섯 명이 앉거나 서너 그룹이 앉아서 대담을 하거나 토의를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제 방식이고 여기 있는 이제 300, 400 모델은 고급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거 지금 방송국에서 이렇게 잘 못 봤지 않습니까? 3D 공간에서 막 움직이는데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뭐 한두 편씩 여러 할 때마다 스튜디오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도록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를 선택하고 어느 스튜디오 할 거야? 그 스튜디오에 장식을 하고 거기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PD가 스위칭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거를 만든 것이 다름의 특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초간편 온라인 녹화 방송국 이건 뭐냐 이제 많은 분이 녹화만 주로 많이 하던데 녹화만은 아닙니다. 원격 수업이 다 되는데 여기는 정말 그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간단한 정도로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방송국의 뉴스룸 예를 들어서 뭐 손 대표님께서 하는 JTBC 뉴스 아나운서가 나오고 어깨거리가 나오고 크게 나오고 하는 것이 다 200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200에 아주 강의실에서 편하게 쓰는 방식 이걸 이제 카이스트에서 실제 쓰시면서 이제 우 교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더 늘어나 더 집어넣습니다. 더 간편하고 더 편하게 만든 것이 200K 이제 카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성이 된 제품들이 다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방송국 MBC에서 썼던 박인지의 날씨 다 이걸 쓴 거죠. 다림의 기술로 이스라엘 장비가 하지 못할 때 잘 안 되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그 당시의 문국장 이제 그 저 MBC 사장님도 하셨지만은 저 지방 사장 MBC 사장님도 하셨지만은 거기에 또 이제 지팀장이라고 지금 또 본부장님 높아지셨는데 그분들께서 기술을 보고 바로 선택해서 한국에서 만든 거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방송국에 사용되던 기술을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 방송에 쓰던 기술의 혁신은 이제 모든 곳에서 데스크탑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첫 번째로 이것은 온라인 방송실 지금 되어 있는 모든 교사학습 지원센터에 있는 거든 교실에 있는 거든 혹은 스튜디오에 있는 거든 또 굉장히 많은 그 기관에 있는 거든 이 사내 방송을 한 스튜디오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약 제가 보기엔 한 6만 개 이상의 고급 스튜디오 학교는 먼저 하나씩 다 있죠. 교장 선생님과 교무실 사이에는 학교 방송국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됐을 때 이 학교 방송실에서 하나도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방송실 아까 얘기한 대로 컨트롤룸과 또 스튜디오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방송은 다 케이블 방송에 사용되는 8VSB 멀티플렉싱 모듈레이션을 시켜서 텔레비 튜너에 맞게 되는 신호로 안테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IP로 가는 지금 이 시대의 것에 적합하지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도 한 곳에 아주 초등학교의 방송실을 새로운 최첨단 그 KBS 방송 이상에 나오게 하는 주조정실,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은 부조정실 스튜디오고 주조정실, 그것을 1학년 교실 스케줄대로 2학년 교실 스케줄 하면은 첫 교실 두 번째 교실을 아이스 이렇게 강의한 걸 플레이하면 같은 학년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방송실을 구축해서 데모를 실제로 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있느냐,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누구나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도전하는 방송실이 설치됩니다. 아마 3월 초 이전에 오프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새로 나오는 교실들은 이제는 공유해야 되겠다, 서로 나눠서 써야 되겠다, 첨단 교실이라고도 그러고 미래 교실이라고도 하는 그 교실의 새로운 정의를 해서 이렇게 지난번 이제 카이스트하고 하던 것들을 여기다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멋지게 인테리어도 좀 하시고 하셔서 교수님 생각대로 이제 하시면 저희가 또 기술을 많이 지원하고 또 많은 현장들을 넣어서 실제 하이브리드 수업 및 공유 교실이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으나 저쪽 교실에 수업을 들으나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것에 교실을 하되 여기는 교실에 다른 데에 그 학생들이 쭉 교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줌으로 할 수가 없고 다림에 적용하는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방식에 의해서 교실들이 벽에 다 나와서 질의응답이 되면서 비대면으로 온 학생은 줌을 써 들어와도 되고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써서 할 수 있게끔 공급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방송국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케이블 방송으로만 됐었으니까 케이블 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안테나에서 텔레비 튜너로 가는 모듈레이션 신호를 보내서 했던 거고 이제는 IP 방식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리 유튜브처럼 서버를 하나 넣으면 그 안에서 방송이 되기도 하고 유튜브를 써서 하기도 되는 소위 부조정실, 여기 부조정실입니다. 그 여기에 그 컨트롤룸이 아니라 이게 주조정실이 되고 여기에 부조정실이 되게 하는 작은 공간에서 과거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각 교실마다 IP로 들어가서 교실의 선생님 컴퓨터에서 테레비로 프로젝터로 연결된 데 학교 방송이 된다. 주조정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애국교육처럼 애국가 봉제창 뭐 묵념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나가고 교사님 말씀할 때 자동으로 탁 되면 교사님 말씀하시면 또 혹은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그날 전교실에 강의를 하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이 연결되는 라이브 스위칭과 그 스케줄드 플레이 방송이 돼서 저는 미래의 학교는 강의는 짧게 동영상으로 국어 선생님이 1교시 수학 선생님이 2교시 이렇게 한 것이 각 교실로 방송이 나가고 각 선생님들 각 방에서 학생들하고 플립러닝처럼 토의하고 지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있는 교탁 교실 30만 개 교실에 있는 교탁에 그 컴퓨터를 저희가 약간만 개조하고 소프트웨어를 얹으면은 현재 있는 프로젝터에 그렇게 나가게 된다. 이것을 수업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업을 하시면 그렇게 생겨서 만들어지게 된다. 약간의 하드웨어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형태로 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서 이 교실들 어떤 형태의 교실이든 칠판을 쓰는 교실이든 프로젝터를 쓰는 교실이든 전자칠판을 쓰는 교실이든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걸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동 강의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대형 강의실은 다 이 사람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 안에 어떻게 해도 이 프레젠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강사가 안 보이고 자료가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를 전부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저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홍릉 캠퍼스에 그 한 교실을 저희 방식에서 크게 수정하지 않고 교탁만 들어가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도 되고 대면 수업도 되고 하는 것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화상회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화상회의는 그 이것이
텔레프레센스 기술입니다. 텔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텔레프레센스 기술이라는 것은 강사, 발표자와 자료가 두 개 화면 나가죠. 줌도 그렇게 돼 있죠. 줌으로 여러분 쓸 때 두 개 화면, 듀얼 모니터를 쓸 거냐면 한 모니터에는 강사들이 또 한 모니터에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화상 공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두 개의 모니터로 나가는 시스코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을 우리는 텔레프레센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텔레프레센스 기술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희가 아이스튜디오 하는 거 다름에 뭐 늘 얘기하는 이제 특수 기술, 특별 기술은 뭐냐, 한 화면 보면 된다. 눈으로 거기만 보고 있으면 영화 보듯이 그게 돌아가는 걸 저는 텔레프리젠터.com, 텔레프리젠테이션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이트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0K는 이제 더 간단하게 그냥 간단히 노트북으로 하거나 전자교탁에 써서 아무 그 배우지 않고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200 모델이 되는데, 그렇게 제공을 해서 저는 이 소위 모든 곳, 교회든 여러분 세미나실이든 또 여러분 교실에서든 소중한 여러분의 강의는 다 수록되고 녹화돼서 그것이 클라우드 공간에 올라가고 그 시대에 안 보든 그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LMS로 올라가서 LMS 안에 가면 그 강의를 듣고 학습하고 수업한다면 교실에 가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공방을 토의하는 공간이 되는 플립러닝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림에서는 이번에 구글 클래스룸, 뭐 초등학교 다 쓰시면 되지만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기능, 인공지능으로 학습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림이 만든 새로운 오픈 EDX라고 다 오픈된 겁니다. 그걸 써서 저희가 최첨단 하버드, MIT가 쓰고 있는 LMS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iStudio, 이게 이제 iStudio LMS.com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만들어낼 수 있게 해서 저희는 이제 학교마다 이런 직관적이고 또 EDX랑 공유 플랫폼이 되는 코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저렇게 iStudio LMS처럼 뭐 카이스트 LMS.com 이걸 만들면 그걸 올리면 그렇게 공유되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출석 체크하고 뭐 학점을 저 리포트하는 그런 LMS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수업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오픈 EDX 플랫폼을 가지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냥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 개발한 게 아니니까 오픈되어 있는 하버드 거, MIT가 하고 있는 걸 오픈해서 공유 플랫폼을 하려는 모임들이 한 거니까 제공해서 쓸 수 있게 약간만 커스터마이징 이런 거 하는 것만 받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LMS 또 방송 서버, 소위 그 아마존에서 하는 와우자 서버죠. 와우자 서버를 학교에 넣어서 스케줄 방송, 유튜브처럼 다 온디맨드든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서버, 화상회의 서버, 다림, 아이스튜디오 미트, 이걸 그 학교 카이스트미트.com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또 그것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화상회의와 LMS와 방송, 그리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넣게 되면 학교는 디지털 트랜스폼에 완벽하게 되고, 만나서 해야 되는 시간, 정말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공간, 교실에 토의하고 서로가 디스커션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다림의 2022년 획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